제우스는 여신이나 여인들과 벌인 연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가장 많이 그려졌습니다. 여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제우스는 많은 변신을 하게 됩니다. 백조로 변하기도 하고 뻐꾸기로 변하기도 하고 독수리나 황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생물인 금비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제우스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매우 중요한 서양 미술의 주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슈퍼히어로 영화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신화 미술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예술적 영감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줍니다. 신화 미술을 즐기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 신화 미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서양 화가들이 즐겨 그린 신화 주제들 가운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매우 로맨틱한 주제죠. 신들은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화가들이 가장 선호한 주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그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님페나 사티로스 같은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들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신화 이야기 자체에서는 님페나 사티로스는 주변적인 존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흥미로운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화가들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들을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화 주제 그림들입니다. 그림은 한 장면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다 담죠. 문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전합니다. 바로 그런 그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림의 첫 번째 주제는 제우스 편입니다. 제우스는 전쟁이나 통치의 주인공으로도 그려졌지만 무엇보다 여신이나 여인들과 벌인 연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가장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신들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랑을 고백한다 해서 모든 여인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제우스는 많은 변신을 하게 됩니다. 백조로 변하기도 하고 뻐꾸기로 변하기도 하고 독수리나 황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생물인 금비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제우스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변신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로 이오 이야기를 그린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우스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죠. 하지만 이오는 제우스의 사랑의 고백을 듣자마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주위에 어둠의 장막을 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오는 달아날 수가 없었죠. 코레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이오의 뒷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제우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오 앞에는 먹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제우스는 이오를 사로잡기 전에 스스로 먹구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먹구름을 피워서 자신의 아내인 헤라가 천궁에서 자기를 내려다보지 못하도록 자기의 바람피는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먹구름을 피운 것이었죠. 코레조의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이오의 얼굴 부분에 어렴풋이 남자의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제우스의 얼굴입니다. 제우스가 이오에게 키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오의 허리춤을 검은 구름이 또 감싸고 있는데 그 구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사람의 손이 보입니다. 바로 제우스의 손이죠. 이렇게 제우스는 이오를 사로잡게 됩니다. 존 호프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도 검은 구름이 이오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오의 얼굴 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시 거기에서도 제우스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피어오르게 되니까 천궁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던 헤라 여신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구름은 하늘에서 생기는 건데 어떻게 지상에서 구름이 피어오를까? 그것도
검은 먹구름이 피어오를까 궁금해서 그 현장에 달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라스트만이 그린 제우스와 이오를 발견한 헤라라는 그림입니다. 헤라 여신이 현장에 들이닥치자 제우스는 화들짝 놀라서 이오를 암소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제우스와 헤라 외에도 다른 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날개 달린 작은 소녀는 에로스입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 그러니까 서양화에서 에로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면 그 그림의 주제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로스가 등장한 것은 이 그림의 주제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우스의 사랑이고 제우스는 지금 바람 피려다가 지금 헤라 여신에게 들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얼굴에 빨간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은 거짓말, 사기, 기만을 뜻합니다. 지금 보라색 천으로 이오를 덮으려고 하죠. 바로 지금 제우스가 헤라 여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헤라 여신을 기만하고 있다.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헤라 여신이 도착해 보니 여인은 보이지 않고 암소가 보입니다. 하지만 헤라 여신은 눈치를 챘죠. 그래서 암소를 달라고 제우스에게 요구합니다. 제우스는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이 암소를 주게 되면 암소는 다시 이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여기서 주지 않는다면 더욱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하는 수 없이 헤라 여신에게 암소를 주게 됩니다. 이 암소를 헤라 여신은 아르고스라고 하는 눈이 100개나 있는 괴물에게 감시를 맡깁니다.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나 있기 때문에 잠이 들어도 눈 두 개만 감습니다. 98개는 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아르고스의 감시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오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제우스는 자신의 신복인 헤르메스를 보냅니다. 간돌피가 그린 그림이 바로 그 헤르메스와 아르고스가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우스의 심부름으로 아르고스에게 간 헤르메스는 피리 연주를 들려줍니다. 이 피리 연주를 들으면 누구도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아르고스의 눈 100개가 다 감기게 됩니다. 이렇게 눈을 감게 만든 후에 그리고는 끔찍하게도 목을 베어버립니다. 간돌피의 그림을 보면 헤르메스의 발목 부분 왼쪽으로 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바로 암소가 된 이오죠. 그렇게 이오를 해방시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 여신이 진노하게 되죠. 화가 나서 이오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기와 공포에 쌓여서 온 세상을 헤매게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제우스는 결국 헤라 여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통사정을 하게 되죠. 결국 헤라 여신이 마음을 풀게 되고 이오가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루벤스가 그린 헤라와 아르고스는 지금 아르고스는 죽어서 바닥에 누워있고 그의 목은 베어져 있는데 그 목을 누가 들고 있느냐? 헤라 여신 옆에 있는 시녀가 들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로부터 지금 눈을 하나씩 빼내고 있습니다. 100개나 되는 눈이죠. 그 눈을 공작의 꼬리 깃털에 붙여줍니다. 공작은 헤라 여신의 신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차를 끄는 이 공작의 꼬리에 아르고스의 눈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죽은 아르고스를 위로하고 기려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오는 가까스로 저주에서 풀려나서 나중에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왕 텔레고노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사랑 이야기 주제 그림은 다나의 이야기입니다. 다나에는 아르고스라는 나라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었습니다. 아크리시오스는 자기의 왕위를 이을 자기의 혈손이 필요한데 왕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딸이라도 왕자를 낳아서 자기 손자에게라도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이 내려지냐면 외손자를 낳게 되면 그 외손자가 왕을 죽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 끔찍한 저주가 내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아크리시오스 왕은 딸 다나엘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아주 단단하게 만든 청동탑 안에 가두게 됩니다. 에드워드 번 존스가 그린 구리탑이라는 그림은 바로 그렇게 다나엘을 가둘 탑을 건설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문 저 바깥쪽으로 탑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크리시오스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그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있습니다. 다나엘은 문 바깥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너무나 슬펐겠죠.
탑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애를 배웠다가는 그 애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끔찍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픈 표정으로 문 바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우스가 청동탑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창살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다나의 모습을 본 제우스는 다나에게 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촘촘한 창살 때문에 창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금비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티치아노가 그린 다나에란 이 그림은 비가 되어서 창살 안으로 들어온 그런 제우스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빗방울은 너무 작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화가들은 이 주제를 그릴 때 아주 작은 빗방울로 그린 게 아니라 금화로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화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고 그 금화를 다나에의 하녀가 앞치마를 들어서 받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금비가 되어서 구리탑, 청동탑 안으로 들어온 제우스는 다나에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다나에는 아기를 뵈게 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다나에는 바로 이렇게 수태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다나에의 다리 사이로 금화들이 막 흘러가고 있죠. 바로 제우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나에의 포즈를 보면 태아가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나에가 아기를 베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아기를 베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아크리시오스 왕은 외손자를 낳으면 이 저주가 실현이 될 터이니 이제 끔찍한 장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다나에와 그의 아들 페르세우스를 상자 안에 집어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제우스는 그러면 자기의 자식이 죽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자신의 형제인 포세이돈 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저들이 죽지 않도록 저 상자가 지나가는 곳은 물결이 잔잔하게 그렇게 가라앉도록 해달라. 그래서 포세이돈은 제우스가 원하는 대로 물결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떠다니던 상자를 딕티스라는 어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부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웬 아름다운 여인과 아기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큰일 날 뻔했다.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자기 배에 싣게 되죠. 그리고는 해안으로 돌아와서 이들을 그 무태에 내려줍니다. 퓨젤리가 그린 그림은 바로 그 무태, 가까스로 상륙한 다나에와 그의 아들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주 어두운 그런 바위들이 보이고 그 바위에 지친 다나에가 탈진한 상태로 쉬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다나에 왼손이 뻗어 있는 것을 보면 단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은 다나에가 자기와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고 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나서 결국 신탁의 예언대로 자기 외할아버지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암시하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림 오른편으로 보면 이제 막 풍랑이 거칠게 일고 있습니다. 이제 구해줬으니까 더 이상 바다를 잔잔하게 내버려둘 필요가 없죠. 그 풍랑 사이로 딕티스의 배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살아난 다나에는 나중에 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리포스 섬의 왕인 폴리덱테스가 다나에를 사모하게 되어서 자기와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나에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죠. 이때 페르세우스도 장성했는데 장성한 아들이 다나에를 지키고 있으니까 폴리덱테스도 자기 마음대로 이 다나에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눈에 가시 같이 되니까 페르세우스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페르세우스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고르곤 자매 가운데 하나의 목을 따와라. 고르곤은 그 얼굴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도 다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을 베어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가서 죽으라는 거죠. 그 지시를 받고 바로 그 고르곤 자매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페르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게 돼요. 아테나 여신이 청동 방패를 줍니다. 거울처럼 방패에 고르곤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거죠.
그러면 고르곤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목을 벨 수가 있겠죠. 와그레가 그린 페르세우스라는 그림은 페르세우스가 몰래 고르곤 세자매가 있는 곳에 가서 메두사를 겨냥해서 청동방패를 들이대고 그 방패에 비친 메두사의 얼굴을 보고는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면 아래에는 메두사가 죽어서 쓰러져 있고 목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페르세우스가 칼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메두사의 머리를 들고 그 머리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고르곤 자매들이 놀라서 쫓아오려고 하니까 아테나 여신이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창을 들어서 페르세우스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목을 가지고 와서 폴리덱테스한테 가죠. 폴리덱테스는 메두사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느라고 메두사의 얼굴을 보게 되고 결국은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페르세우스는 자기 어머니 다나이를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페르세우스는 그 메두사를 처치하고 난 다음에 라리사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운동 경기가 열리는 것을 보고 참가하게 됩니다. 그 경기에서 페르세우스는 쇠고리를 던졌다고도 하고 원반을 던졌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무거운 것을 던지는 경기에 참가해서 멀찍이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웬 노인이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다가 그 쇠고리에 맞아서 혹은 그 원반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달려가 보니까 아크리시오스 왕이에요. 아르고스의 왕,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하필 자기 나라에 있지 않고 그곳을 방문했다가 외손자가 던진 그 쇠고리에 맞아서 우연하게 죽게 됩니다. 결국은 신탁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제우스는 사랑 이야기 주제로 매우 많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뭐 그것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극히 일부만 소개해 드렸는데, 자, 그러면 제우스가 그런 그림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 제우스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거기에 독수리와 번개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독수리는 제우스의 심부름꾼이죠. 그리고 또 새들 중에는 왕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무기로 번개를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번개가 그려져 있으면 또 그 존재는 제우스입니다. 지금 로센코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그 독수리가 무언가 밝은 것을 쥐고 있는데 그게 바로 번개입니다. 번개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그재그 모양으로만 그려지지 않았고 과거의 그림들 보면 그냥 횃불 같은 모습이나 또는 심지어 바게트빵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 작자 미상의 조각인데요. 고대의 조각입니다. 스미르나의 제우스라는 그림을 보면 제우스가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죠. 뭐가 꼬불꼬불한 것이 꽈배기같이 얽혀있는데 그 전체 모습을 보면 무슨 바게트빵처럼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개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 제우스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으로 제우스의 이미지가 활용된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사실 제우스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머리가 길죠. 곱슬곱슬한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수염이 나 있죠. 이 이미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제우스로부터 온 것입니다. 옛날 유대의 젊은 청년들은 머리를 기르지도 않았고 수염도 잘 안 길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머리가 긴 존재로 그려지게 되죠? 그 이미지는 바로 제우스로부터 왔다. 근데 제우스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호리호리한 모습이죠. 그 호리호리한 모습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로 아폴론 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예수의 이미지 그 원천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와 아폴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 이미지는 5세기경 동로마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당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는 데 대해서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짧은 고수머리의 예수상이 진짜다. 긴 머리로 그리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런 예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6세기에 이르면 긴 머리의 예수상이 동로마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의 절대적인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어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제우스를 그린 그림들 여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프로디테를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